아, 근데 이 저블링이 여기서 만약에 사과가 있다. 그러면 배 물고. 아,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물고 다시. 아. 야. 좋아요. 좋아요. 주말 예능에 그럼요, 필요한 거예요. 아, 이분 많이 준비했는데요. 예. 그냥 많이 꺼냈는데요. 억지로 끌려 나온 것처럼 네. 얘기하더니. 그러면 혹시 뭔가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깨고 싶은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아, 깨고 싶은 편견. 아, 요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편견을 깨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 제가 이제 노래에 관심이 없어졌고 노래를 좀 미워하게 됐는데 그 마음을 좀 한번 다시 예전처럼 돌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조금은 있어요. 진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이런 계기로 다시 한번 음악을 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어, 지금 약간 박원우 작가는 눈가가 좀 네. 촉촉해진 것 같은데요? 눈물 흘리기 일보 직전이에요. 네. 네. 지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원우 작가. 실력이 아마 보잘 것 없을 건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저희 딸도 친구들한테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빠가 가수였다는 걸 이제 많이 아는데 아빠가 노래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스토리텔링이 기가 막히잖아요. 눈물 나오네요. 네. 전창영 PD님 지금 푹 빠졌어요. 아, 그럼요. 진지하죠. 아, 얘기가 여기서 끝나나요? 아, 진짜 섭섭하네요. 네, 진짜. 네. 아, 네. 아, 선생님. 네, 네. 아니. 선생님 명함 같은 거 있으면. 아, 네. 아, 선생님 되게 차장님 되게 동안이시네요. 정창영 차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첫 번째가 좀 네. 힘들 수 있었는데요. 굉장히 선을 넘지 않고 예.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 두 명은 제가 볼 때 안 봐도 지금 비디오거든요. 네. 이상한 얘기 막 할 거예요. 김정남 씨, 네. 본인 얘기하다가 10분 다 보냅니다. 네.